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. 비바람이 다녀가면서 기온도 뚝 떨어지고 해왕은 아직 정신없는 상태입니다. 이럴 때는 출조보다는 개인정비나 낚시이론을 알아보는 것도 좋죠. 2월 첫 주인 만큼 금어기와 금지체장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달 16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대구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되고 있는데요. 금지체장도 기존 30cm에서 35cm로 강화됐습니다. 참고하셔서 어미 물고기가 무사히 알을 낳고 어린 물고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반적인 바다낚시 지수는 역시나 붉은 물결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일부에서 매우 나쁨까지도 나타나는데요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서해안은 특보로 인해 매우 나쁨을 띠는 두 곳이 눈에 띕니다. 먼바다에 해당되는 상왕등도와 가거도에서 파고가 2m 안팎으로 오르면서 거칠겠는데요. 바람도 세서 출조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. 남해안도 대부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. 보통 바람이 초속 8m 이상일 때는 낚싯대를 던지기 힘든데요. 유일하게 보통을 보이는 신지도에서도 지형적인 영향으로 물결은 낮지만 바람으로 인해 캐스팅 어렵겠습니다. 동해안은 다른 해역에 비해서 바람이 더 강합니다. 특히 동해 중부에서는 초속 17m까지 불면서 강풍이 전망되는데요. 화요일은 릴이나 낚싯대를 세척하는 등 정비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제주 해안은 유일하게 출조 가능한 곳이 나와 있습니다. 남부에 위치한 서귀포에서 물결과 바람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. 그래도 바다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.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.